꼬만 자동차를 도박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원래 BMW M4 F5에서 탑승무기 리뷰 영상 때 촬영했었던 이 영상을 오늘 촬영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원래는 M4 F5 리뷰 때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사실은 좀 다시 재촬영이 된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어요. 솔직히 제가 원래는 이 BMW M4 F5에서 촬영했던 날 그때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 편집에 실수가 있어서 다시 재촬영이 된 점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쉐보레 카마로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이 쉐보레 카마로는 미국에서의 V8 자유롭게 엔진을 가진 모델입니다. 미국 스포츠카이면서도 8기통 자유롭게 엔진을 소유했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목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쉐보레 카마로의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에 헤드램프가 비록, 좀 약간은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전면부에 헤드램프는 어느 정도 표현은 되었지만, 헤드램프가 미도색인 점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헤드램프 표현은 어느 정도 구현은 되어 있으나, 헤드램프가 미도색인 점은 솔직히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안개등 표현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안개등 표현과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 표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엔진룸 쪽을 보시면 엔진룸 쪽에도 데칼에 포인트를 깔끔하게 잘 줬습니다. 데칼로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도색도 전혀 까짐이 없어요. 이건 데칼 같은 게 원래 좀 까짐이 좀 많은데 이건 데칼 도색 까짐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측면부를 보일 텐데 이제 자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도 데칼이 까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데칼 마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다이캐스트들은 좀 약간 이런 데칼에 까진 데가 있나 없나 이런 마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데칼도 까진 데가 없이 도색도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전혀 까짐도 없이 훌륭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보여줬다시피 엔진룸 후드도 도색 까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루프를 보시면 루프 쪽에 약간의 샤크 안테나 표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 쉐보레 카마로 실차에도 들어가 있는 이 샤크 안테나 표현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면부를 볼게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가 미도색인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테일램프 미도색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쪽에 쉐보레 로고 프린팅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여기 쪽에 트렁크 쪽에 엣지 스포일러도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스포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한 이 엣지 스포일러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에 엣지 스포일러 표현과 그리고 여기 쪽에 쉐보레 로고 프린팅은 깔끔하게 된게 마음에 들지만 테일 램프가 미도색인 건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이쪽 후면부도 리어 램프 도색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리어 램프가 미도색인 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쉐보레 카마로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히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은 좀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좀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헤드램프가 미도색인 것도 솔직히 좀 아쉽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왜냐? 좋은 점은 말씀드리자면 엔진은 후드 쪽에 도색이 까진 데가 없이 상당히 마감 처리가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측면부에서 보시면 이5 스포크 휠과 도색 마감 처리가 상당히 훌륭해서 흠잡을 데는 없었습니다. 도색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광폭 타이어로 표현이 된 것도 이 스포츠카에게 잘 어울리는 이 광폭 타이어 표현도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점중 하나입니다. 후륜 타이어가 일반 차랑과 다르게 좀 약간 크잖아요. 이런 차들은 약간 광폭 타이어를 껴주기 때문에 그래서 후륜 타이어가 전륜 타이어보다 더큰 이유도 그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대충 후면부도 좀 아쉬운데 후면부에 테일램프가 미도색인 게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쉐보레 로고 프린팅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점과 그리고 엣지 스포일러 이런 엣지 스포일러 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점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배기구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약간의 샤크 안테나 표현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쉐보레 카마로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